상처받은 엄마들 위한 썸머와 태니의 사이다 톡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네. 아, 예. 오늘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 구체적으로 네.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. 오늘 엄마를 돌보는 애 늙은이 특집. 아, 네. 아, 우리 썸머님의 우리 썸머님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처받은 엄마들을 위한 썸머와 태니의 사이다 톡.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네.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의 욕구를 감지하고 그 욕구대로 수행해주고 네. 엄마를 만족시킨 아이들. 이 아이들은 남을 돕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. 남을 돕는 일. 네. 그래서 인상적으로 지난주에 딱 각인됐던 그 예화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으로 네. 주변에서 알아봤다는. 네네. 네. 와, 네. 썸머님의 이야기였는데 다른 사람의 욕구, 네네. 욕구에 충실하다 보니까 네.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왜냐면 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동등하게 아니면 얘는 좀 큰 애구나 네.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거의 제가 부모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. 너무 과도한 기대를 받다 보니까 제가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제가 어른스럽고 어른처럼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. 또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예. 그리고 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였지만 엄마의 조력자, 남편,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엄마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할 대상 네,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. 네, 그때가 초등학교 한 3, 4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이제 막 구구단도 외우고 할 게 많은데. 네. 근데 더 할 일이 많았네요, 집에서. 그렇죠. 예.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정말 나눠서 한 거예요. 네. 엄마의 일과 역할과 책임감이 어마어마한데. 그거를 자녀가 초등학생 아이가 나눠서 한 거잖아요. 네. 그때는 어땠어요? 힘들었어요? 사실은 그게 힘든지는 몰랐어요. 왜냐면 무엇이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할 줄 몰랐으니까요. 네. 아이한테는 내 집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가정의 관계나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. 하지만 우리 집이 조금 더 어려울 뿐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.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. 그렇죠. 네. 엄마의 역할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좀 노력했던 아이. 그 어떻게 보면 엄마를 돌보는 애 늙은이의 특징 첫 번째는 남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. 그렇죠.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? 그러니까 남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라면 아이라면 좀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죠. 제멋대로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말도 안 듣고 그냥 숙제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네. 좀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네 원래라면 네네 네. 그 나이대로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충분히 이기적이어야 진짜로 이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. 근데 충분히 이기적인 시간을 못 보냈잖아요 그쵸?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이타적인 줄 알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된 거였잖아요 네. 되게 실망감, 허탈감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 역할에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. 아, 친구들과 예, 그렇죠.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누군가 나한테 와서 교우 관계라든지 남자친구의 관계라든지 상담할 때 마음이 편하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런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하고 물어볼 때 편안하더라고요.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항상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
그런 관계 안에서 편안하니까 자꾸 그런 관계가 반복됐습니다. 아, 가장 이기적이었을 때 언제예요? 가장 이기적이었을 때 이번에 남편한테 유연근무제 신청해달라고 한 걸. 사실은 제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네. 예,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육아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막 울었어요.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참고 정말 참다가 울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랑 아이가 되게 당황스러워했어요. 아, 울면서 또 얘기하니까. 네네. 그렇게 했었죠. 그래서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네. 생각을 한 거죠. 네네. 그래서 저희 아이도 좀 놀래더라고요. 엄마가 그런 걸 보고 너무 놀래하더라고요. 저는 항상 아이한테 정말 다 맞춰주고 좀 이런 엄마였단 말이에요. 네. 그랬어요. 이제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. 네네. 네. 네, 이렇게 정말 엄마한테 맞춰주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 너무 이 역할 속에서 살게 되는군요. 아, 그렇죠. 앞에 인생도 네네. 또 그 가운데서 편안하고. 네.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가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리스 밀러의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에서 책인가요? 예. 네. 이 책에서 이런 아이들, 그러니까 천재라고 해요. 공감 능력 천재, 돌봄 천재. 오, 천재. 네, 길러진 거죠. 그 능력을 개발시킨 거죠. 아주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능력을 개발시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다 이제 상담사가 되고 복지사가 되고 네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제목이 와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. 딱 보면은 영재 교육사가 네네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좀 슬픔이 담겨 있네요. 아픔이 네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돕는 역할에 맞춰서 자랐기 때문에 공감 천재가 됐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고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돌봐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를 안 떠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느끼는 거야.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를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욕구를 채워주면 엄마가 나를 안 버리겠지? 이 마음이 똑같이 다른 관계에도 갑니다.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아픔과 상처가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좀 삐뚤어져 있거나 속이 좀 꼬여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혹은 중독 문제나 폭력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. 맞아요. 마음이 가요. 막 도와주고 싶고.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아, 그렇구나. 우리 아이가 공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만 하면 안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그게 건강한 정도의 따뜻함이어야 되는데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문제죠. 나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요. 와, 오늘도 키워드 나왔어요. 건강한 따뜻함. 네. 하지만 나를 희생하고 내 살 깎아서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희생하거나 맞춰준다면 우리 아이가 그런다면 거기서 멈춤을 해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는데요. 내가 적절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배운다면 아이도 사회에 나갔을 때 따뜻하지만 무례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바운더리를 세울 수 있는 성인이 되겠죠. 그렇죠. 네, 하지만 가정 안에서 그 바운더리를 지키지 않고 아이한테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했을 때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죠. 맞아요. 아, 저도 약간 좀 요런 부분이 있어갖고 거절하는 건 너무 힘들고 네. 네. 이 아이들이 재밌게 놀이하는 게 역할놀이잖아요. 가정 안에서도 좀 역할놀이가 좀 이렇게 골고루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. 아, 네, 네네. 좀 이렇게 공감하고 돌보는 사람은 계속 돌보는 것만 좀 그 역할만 주어지는데 좀 이렇게 좀 바꿔갖고 아 맞아요. 소꿉놀이 할 때 보면 엄마하는 애는 맨날 그래. 엄마하고 애기하는 애는 맨날 애기해가지고 어서 많이 듣던 말인데 혹시 우리 태니님은 무슨 역할 많이 하셨어요? 저도 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또 맘스라디오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.
아, 역할놀이. 아, 참. 좀 이렇게 엄마 역할만 하지 말고 좀 땡깡 피우는 아이 역할도 좀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. 그렇죠? 네. 또 진짜 사랑한다면 충분히 그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켜봐주고 바운더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자꾸 만족감을 느끼도록 계속 습득하고 배우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냥 그렇게 계속 살 가능성이 높죠. 네. 그래서 적절하게. 사실 남을 돕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네. 하지만 이제 적절한 선을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을 이제 가정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그림자 같이 따라오는 게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렇죠.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의 그 맛배기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이제 내 것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? 짠하다. 다 퍼주니까. 네. 내 것이 없다. 네. 아휴,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 또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이것에 네.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. 그래요. 써머님 눈물 좀 닦으세요. 네. 다음 주에 또 엄마를 돌보는 애늙은이 특징 두 번째 네. 네.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써머님 우리 이번 주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요. 네, 그래요. 조금 더 나를 위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뵐게요. 네, 다음 주에 봬요. 네.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옆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. 맘스 라디오.